지난주까지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모두 다 지어짐으로써 성막이 이제 준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막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막이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땅에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가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므로 우리는 성막으로 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날 제사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주로 소나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또한 예물을 드리면서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인데, 마귀는 타락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소위 죽은 조상에게나 마귀에게 제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까지 되었습니까? 질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제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서 제사라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제사가 있기 위해서는 성막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가? 창세기와 초래급기와 내위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사자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땅에 또는 우주에 만물이 시작된 근원을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전락했는가는 과정까지도 창세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래극기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떨어지는가 하면 애굽 즉 세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입니다. 바로는 곧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출애급기의 주제는 또한 무엇인가 하면 은 세상, 즉 사단의 손에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민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급기의 주제는 선민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출애급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국에서 나왔는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출애굽기는 선민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 죄인이 되었으므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 가서 성막을 건축한 후에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레위기의 사자 제목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 예법에 관하여서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여 세상으로 떨어져 사단의 노예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리국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죄인음을 자복하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성막을 알면은 그 다음에 제사를 보아야 됩니다. 제사를 보았다면은 그다음에 제사의 3대 요소를 보고 제사는 누가 드리느냐, 제사장이 드리는 드림으로 우리는 제사장에 관해서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을 보면은 제사를 보아야 하고 제사가 있으면 제사장이 나와야 되며 제사장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오대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 대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아뢰고 사암받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는 성망론을 통해서 모두 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의 3대 요소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제사의 3대 요소는 재단과 재물과 제사장입니다. 재단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막을 보고 있는데, 이 재단이라는 것은 바로 성막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재단에 있기 때문에, 이 재단과 재물과 제사장이라는 것은, 즉, 재단은 성막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이 제사의 3대 요소라면 왜 제단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가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무 동네에서나 아무 산에서나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세 번씩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알렐루야. 정한 장소. 그 다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무슨 물건든지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분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제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면은 아벨의 제물이요 출애굽기에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여내 위기에 가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제사의 예법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 우리 죄인들이 기왕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즉,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아벨처럼 연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알렐루야. 여러분 아벨도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슨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예배 드리는 자중 가인의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아벨의 제물을 바쳐 열납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을 창수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 제사의 3대 요소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이 제사장이 왜 여기서 나왔습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성막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아무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만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하여 나아가서 제사드리고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과 한번 연관 지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영 안에서 장소입니다. 제단은 영 안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분은 구약으로 말하면은 모든 제물의 총체입니다. 모든 제물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희생제물이십니다.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그분은 생적으로 그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끝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즉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양의 첫 새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에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 자신을 제물로 가지고 그분을 앞세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제물이 하나님께 열납 받는 제물이 된다. 그러면 가인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땅의 소산. 자기가 정한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거절함을 당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갈 때 즉 바꾸어 말하면 내 공로, 내 이름, 또 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많이 변질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칫하면은 가인의 제물을 드려 열납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은 제물의 총체이십니다. 또 그분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죄의삼을 받게 하신 우리를 위하신 분, 우리의 화해 덮개이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께 간구하심으로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게 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이제 우리는.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으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내 자신을 재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과 제사장과 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는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자격을 얻어 아벨처럼 열납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누구인가에 관하여서 본격적으로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장과 신약에서의 제사장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법을 지키면은 만민 중에서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나의 택한 백성. 세상에 나라도 많고, 백성도 무수하지만, 너희는 나를 위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만이 모든 민족, 백성들, 국가들 중에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나라가 될 것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신약에 와서 무엇입니까? 곧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막에 들어와도 뜰에서 배회하는 그러한 낮은 성도들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뜰이 아닌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분을 섬기고 누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깊은 사랑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할 때 그분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그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흡족하게 해 드리고 그분을 얼마만큼 만족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 언니 마르다와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몸으로 바빴습니다.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서 그분의 얼굴에서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귀로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가장 극진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분 앞에서 그의 사랑을 예수님 앞에 쏟았습니다.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하여서 흡족함을 받으셨습니다.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몸으로 뛴다고 열심으로 봉사한다고만 최고의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만 한다고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를 보시면 섬김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들의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0장의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그분의발 앞에 앉아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모습을 갖춘 자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몸이 어디에 있던 그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관심과 사랑과 목적과 생의 의미들이 그분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몸이 예를 들어서 바쁘도 갑시다. 바쁜 중에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바빠도 주를 위하여 바쁩니다. 한가해도 그분 안에서 한가합니다. 항상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성막으로 말하면은 떨어있지 않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계속 머무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물질로만 11조를 드리지 말고 하루의 10분의 1 중에 과연 여러분들이 2시간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시간의 10분의 1도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데는 바쁘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쏟아내기는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제는 그분 앞으로 되돌아오셔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쏟아내는 사람들을 귀신들린 자에 비유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8장 27절에는 한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첫째 옷을 입지 않고 둘째 집에 머무르지 않고 셋째, 바깥으로 나가서 무덤 사이에서만 살더라. 오늘날 바깥으로 쏟아내는 사람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자신을 덮지 못한 사람입니다. 집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귀신이 이 사람을 잡아내어 바깥으로만 쏟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였습니다. 사망의 장소만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하루에 1시간 30분이라도 머물겠습니까? 절대로 제사장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란 누구냐? 백성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은 그 사람 입에서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있을 때, 그분을 닮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그 사람 입에서 축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민수기 6장 끝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 은 아무나 축복이 막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축복은 가장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목에 힘을 주고 축복한다고 그 축복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축복하려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사람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있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30세는 그만큼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면 은 여러분들은 남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이가 20세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들의 나이가 20세도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하여 싸울 수도 없고 남을 위하여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성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적으로는 이 사람이 남을 축복하려면은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말하자면 먹히는 것입니다.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화해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제사장 나온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나옵니다. 그 아벨은 사실상 제사장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의 첫 새끼로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렸으므로 그 이후에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에 와서 아론을 통하여서 제사장 직분이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상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이 뛰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그것은 성막에서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와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복장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의 자격을 얻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제사장이 될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뜰에서 방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어야 그분이 오시는 날 휴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